예, 안산기갑 양문숙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 성기는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셔서 성관계를 격렬하게 해도 된다. 이게 동성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 여기서 이게 공개되는 자리인데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이게 아니 그 OX로 좀 대답해 주세요. 이 내용이 그 이게 제가 동성애하고 상관이 있나요? 제가 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아니, 혹시 국민들이 오해 소지가 있기 자,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예. 지금 후보께서 이야기하셨던 20년 이상 동성애는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온 정신대 신대원의 이모 교수에 대해서 동성애의 비판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해임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방금처럼 이러한 성희롱, 그 다음에 성모욕, 그리고 2차 가해, 학내 분란에 의해서 이분이 해임당한 거예요. 두 번째.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 말씀드려도 후보님 충분히 그 책에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두 번째, 언론이나 방송에서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발언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극동방송과 CTS 차별금지법 반대 대담 사례를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 문제로 그 징계를 받았지 동성애를 다루었다고 징계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때 했던 내용이 뭐냐면 마약 소수자나 음주 소수자도 막을 근거가 없다. 군대 가서 성추행, 성폭력을 당했었을 때 가해자가 나 동성애자야 하면 처벌을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징계를 받은 겁니다. 이 동성애 내용을 대담해서 징계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두 가지 사례인 종신대 교수의 해임 이유가 동성애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해임당했다 하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심의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극동방송이나 CTS의 대담 프로그램이 동성애를 다루었다고 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가족 동반 출장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처음에 없다고 하셨죠? 제가 그렇게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자료는 제가 어제 보니까요. 자, 어제 나왔던 자료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헌법재판소 자료입니다. 예, 두 가지. 저는 거짓말한 사실이 예, 없습니다. 두 가지. 그럼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예. 예. 그리고 아까 진실과 그 부분은 정직은 예. 민주 시민이 지녀야 할 덕목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예.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정부나 지도자의 권위를 절대화시키는 전체주의자들은 큰 혁명을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수단화한다고 이야기하셨죠? 예, 그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민주시민입니까? 전체주의자입니까? 저는 민주시민입니다. 민주시민이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최고로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은 일정무등입니다. 징계를 받았나요? 무슨 징계를 받았나요? 정신대 교수가 왜 징계를 받았나요? 그 예, 징계를 받았던 내용이 그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징계위원회의 자료로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여성 성기는 하나님이 잘 만들어주셔서 성관계를 격렬하게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해서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하면서 심지어 2차 가해의 학내 분란까지 만들어졌던 이유로 날라갔지 동성애 문제로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버젓이 자신의 저서에 동성애 문제로 해임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회로부터 징계받았던 내용이 동성애 관련 대담을 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이게 거짓말이죠. 그러면 전체주의자가 작은 거짓말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전체주의자지 무슨 정직과 신의 원칙 속에서 민주시민이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디서 여기 와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제가 지금 없는 아니, 내용을 이야기하나요? 저에 대한 인격모독인 것 같습니다. 인격모독? 뭘 제가 인격모독을 했나요?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쓴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아니. 아니 설명할 기회를 주시고 저를 무독을 하시면 무독을 하셔야죠. 예, 후보자님. 예. 시간 예약이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제가 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후보자님이 쓴 책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거짓 선동을 하면서 일단 제가 거짓말을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 대해서 지금 제 저자에게 일일이 내용을 확인하고 속뜻은 이거였습니까? 속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나요? 속뜻이 아니라 그건 진실을 말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진실이에요? 동승의 이야기 했기 때문에 해임당했다면서요? 예?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동승의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은 그 이 교수가 했던 표현은 학문성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말이 안 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방어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마약 소수자나 음주 소수자도 포괄적 평등법에 있어서는 막을 수 없나요? 마약 소수자, 두 번째, 그 의미가 군대 뭐죠? 가서 성추행, 성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나 동생의 자야 라고 하면 처벌을 못하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아니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인권위원장 후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처벌할 수 없어요? 처벌해야죠. 자, 거짓말이죠? 예.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잠깐만요. 그거는 동성애랑 관계가 없는 아니,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그거는 동성애와 관련해서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동성애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아니, 동성애자 하더라도 그건 처벌되죠. 그거는 네. 전혀 객관적인 사실이 단 동성애와 관계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제가 동성애와 관계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마약 소수자나 음주 소수자도 막을 근거는 없다.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처벌 받아야죠. 그래, 처벌 받아야죠. 그건 동성애와 관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군대 가서 성추행, 성폭력을 당했을 때 나 동성애자야 라고 하면 처벌 못 하나요? 할 수 있죠. 그거는 동성애와 관계 없는 범죄는 처벌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짓말을 했고 언제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 이런 거짓말을 하는 왜 거짓말쟁이를 만듭니까? 이런 방송 내용을 동성애 대담을 했다고 징계를 한다고 직접 그렇게 글을 썼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내가 그 정리한 내용 여기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사실을 왜곡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 지금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후보자가 적시에 적절하게 대답하는 데 좀 제한이 있는 것은 양해하시고요.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학문 선교와 관련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신대 이모 교수에 대해 동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동성애 비판 내용의 근거에 해임했다. 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동성애 비판의 내용에 근거했다. 방금 말씀드린 듯이 그거는 학문성교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어떻게 나가냐면은 안창호 동성애 비판 교사 해임당의 주장 실상은 성희롱 탓 차별금지법 반대 근거로 제시한 사례에서 사실 왜곡 드러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교수가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동성애에 대한 비판 내용에 근거한 해임입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런 것에 그거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동성애 비판 내용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해임했다. 이게 무슨 거짓말입니까? 두 번째 예예 예,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네네 예, 두 번째 예, 방금 후보자님 예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요. 예예 질문하는 사람들도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양 의원님께서 저한테 거짓말했다고 하니까요. 답변하는 분들도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예, 예, 주세요. 그리고 제 책 내용에서는 방통위가 극동 방송과 CTS가 차별금지법 반대 대담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기사 제목은 극동방송 CTS 예를 들면 동성애를 말하면 법정 제재
방송의 징계, 공정성 상실이요, 안내 정자, 주장과 달라 마치 저를 거짓말쟁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대담방송에서 그 구성을 반동성애자로만 구성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해서 징계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 표현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분명히 부보장님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예예. 네, 뭐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 예, 이상입니다. 자, 일단 예 추가 질의 때 해주시고요. 지금 의사 진행 발언이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배준영 간사께 예, 의사 진행 발언을 저희 사회 보고 있는 위원장인 저한테 해주시고요. 다음에 네 양문석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에 한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그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 제가 저는 이제 그 여당 간사로서 제가 좀 그 진행에 대해서 좀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뭐